소요를 하신 후로 아직 기운을 온전히 회복하시지는 못하셨사옵니다. 전체를 살피시옵소서. 내 용혈한 황제 노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떠나갔거나 이깟 몸뚱아리 상하고 뼈가 바스라진 난들 무슨 대수겠소이까. 두 번 다시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오. 부인, 내 부인에게도 못할 짓을 많이 하였거늘 이 못난 놈을 원망치 않고 곁을 지켜주었으니 내 부인의 공덕을 잊지 않으리다. 소처분 상장군께 오서 왕령의 용태를 되찾으신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울 뿐이옵니다. 부인, 내 반드시 왕령의 대업을 이룰 것이오. 황궁에서 급보가 당도하였사옵니다. 뭐라? 경대성이 참사를 당하였다니. 내 이 부울로 경대성이 수급을 베어 대업의 재물로 바치려 했거늘 대체 얼룸이 선수를 쳤단 말이더냐? 대자부 지휘별장하승이 경대성을 도모하였다옵니다. 허슴. 허승이라. 허승이 대체 누구란 말이더냐? 지난번에 경대승과 거사를 주동하여 정중부를 척살한 자이옵니다. 뭐라? 하면 의기 투합하여 거사를 도모한 자들끼리 피를 흘렸단 말이더냐? 밀정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황도에서는 허승이,
황제를 폐위하고 태자를 옹립할 욕심을 품고 있다는 소문이 횡행하고 있다고 하옵니다. 빈도의 생각으로는 허승이 반역을 꾀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경대승을 도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옵니다. 폐하, 지금 황도의 조정과 군부는 자중질환과 혼란에 입사했을 것이옵니다. 지금이 황도로 진격할 호기나 생각되옵니다. 폐하, 무엇을 망설이시는 것이옵니까? 당장 황도로 진격하라는 명을 내려주시옵소서. 네, 황도의 떠드는 소문에 현혹되어 가볍게 군사를 움직이진 않을 것이야. 자산, 자네가 황도로 가서 두둘 선사를 찾아오시게. 폐하, 지금 두둘 선사를 하시옵사옵니까? 그래, 경대승이가 참사를 당하였다면 지금쯤 두둘 선사는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됐을 것이야. 네, 두둘 선사를 만나 소상한 사정을 들어본 연후에 황도 진격 여부를 정할 것이다. 폐하, 두둘은 황룡의 대업에 등을 돌린 자이옵니다. 어찌 두둘 같은 반역자의 말을 믿을 시에 싸웁니까? 자네 또한 내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 다른 마음을 먹지 아니했던가? 예. 왜? 내 말에 틀림이 있는가? 황상폐하, 황상폐하께서 신의 충정을 믿지 못하시온다면 이 자리에서 신의 목을 치시옵소서. 황상폐하의 신망을 얻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목숨을 버리겠사옵니다. 자선, 내 지금 자네의 죄를 묻고자 함이 아니라 거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이 어찌 모르는가? 네, 두둘 선사에게 황도의 소상한 사정을 듣기 전에는 황도를 향하여 한 발자국도 떼어놓지 않을 것이야. 장군, 군사들의 조련 상태로 보아 당장 북계로 출정시켜 금강야차를 도보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경장군, 군사를 출정시키는 일이 수월치가 않네. 그 무슨 말씀이시옵니까?